호주의 무슬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열방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5번 장로교회 사역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시드니 서부의 5번. 무슬림 인구 비율이 38%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대형 모스크와 무슬림 기도처수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 기도처수 옆에 어울리지 않는 한 교회의 간판. 무려 117년 역사를 지닌 5번 장로교회입니다. 백인 중심이었던 과거 부흥의 역사를 뒤로한 채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종, 출신, 성별과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한때 교회는 쇠퇴 속에서 재정 위기에 처하며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I heard that they wanted to sell the church. They said, "Well, we can't have no church here. We can't have a church with just five or three old people meeting together." 무슬림들이 주변 건물들을 매입하고 있었기에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도 이탈과 사역자의 부재 속에서 교단마저 포기하려 했던 교회를 살린 것은 이기선 목사의 결단과 기도였습니다. 아,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살릴 수 없을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 주시고 비전 주셔서 제가 본부, 장로교 본부 담당자들에게 제가 사역 계획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분들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2017년 이기선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며 함께 온 한인 동역자들이 매주 금요 철야와 거리 전도에 힘쓴 결과 지금의 다민족 교회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각 나라의 전통 복장과 언어로 찬양을 나누는 축제의 밤을 열어 이웃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맛본 성도들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So I found out that Jesus Christ was the true God. My country, Yemen, we don't have church. And my vision would be to build a church back in Yemen. They hate Christianity and Christians. So my vision for them is to know Jesus. They have to follow Jesus. They have to accept Jesus. So then they will come to know what is peace and what is love.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처럼 폐쇄 위기에 있었던 교회에서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민족들을 다 땅끝에서 여기까지 또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 또 그분의 계획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